자다가 엄마 머리를 이렇게 잡아 뜯은 적도 있고 엄마가 소리 지르면서 일어났는데 어머머.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렇게 다 쳐버렸어요. 노래를 듣고 막 표정을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야 너 뭐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표정 연기 연습하고 있었어. My favorite song is Red Velvet 선배님 Kingdom. My favorite song is 유래소녀 Splash.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웬디입니다. 한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스트리트 시청자 여러분 오늘 미래소년 유빈, 동표 그리고 도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영스스쿨의 문을 두드린 오늘의 게스트는요. 마라마처럼 핫한 소년들 영스스쿨 미래소년 편. 미래소년의 도현, 동표 그리고 유빈 씨 어서 오세요. 인사 인사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둘, 셋. 인사 퓨처.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미래소녀 멤버가 7명이지만 오늘은 3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나는 팀에서 가장 뭐뭐뭐 합니다 라고 자랑을 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비웃지 않습니다. 우선 저는 네. 네. 큐티와 섹시가 합쳐져 있는 멤버가 아닌가. 정말 비웃지 않는다고 하니까 정말 네. 아기 체리? 또 1358님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너무 궁금한데요. 동표는 표정 연기 타고난 건가요? 아니면 노력형? 못해 아이돌 동표 완전 응원해.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타고난 건 있죠? 네, 타고난 것 같아요. 사실 노력도 어느 정도 있는 게 네. 제가 약간 좀 천상 아이돌이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저도. 아, 네. 천상 아이돌 나왔습니다. 네. 왜냐면은 가끔 이제 제가 네. 버스를 타고 제가 혼자 이제 집에 가는 경우가 네.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럴 때마다 그냥 노래를 듣고 막 표정을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야, 너 뭐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뻘쭘하니까 나 표정 연기 연습하고 있었어. 필이 많구나. 아, 소울이. 맞습니다. 아, 타고난 걸로. 네. 5236님. 다음에 이런 컨셉 한번 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 있나요? 유빈이의 다양한 변신들 많이 보여주세요. 되게 많은데 그래도 이제 성인이 되면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청량한 거를 아예. 그 풋풋함. 네, 완전. 아, 맞아요. 그거는 정말 나중에 시간 흘러서 보면 나 어렵구나 이게 진짜 확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많이 충분히 많이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화이팅! 화이팅! 네. 방송 전에 우리 멤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셨죠? 네. 도현 씨 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출할 때 꼭 챙기는 것 너무 많아서 세아릴 수 없습니다. 그럼 꼭 필요한 거 세 가지를 꼽는다면? 세 가지요? 혹시 이 가방이 네. 진짜 모든 걸 다 들고 다녀야 돼요. 조금만. 네. 갑자기 시작돼. 들지를 못하고 그냥 끄시네요. 가방을.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입술 립밤. 필요 립밤을. 그쵸. 립밤 필요하죠. 모자도 있고. 핸드폰 충전기는 꼭 들고 다녀야 돼. 그쵸. 없으면 너무 불안해. 그리고 요새 맞아 버스트 이 나이트 네네네네네네 이거 꼭 있어요. 플라로 네, 저 어디 네. 스케줄 갈 때마다 네. 선배님들이랑 네. 사진을 꼭 찍고 오늘 함께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스. 잠버릇은 어릴 적 침대를 끄름? 잠버릇이 없어가지고 네. 제가 고민을 했어요. 내가 무슨 잠버릇이 있었나. 네. 어둠을 거기 또 무서워하는 거죠. 네. 어둠을 적었거든요. 무서워하는 거죠. 어둠. 네. 그 어둠을 좀 무서워해가지고 혼자 못 잤어요. 네. 그래서 할머니랑 네. 같은 방에서 자고 그랬는데 침대가 되게 커요. 네. 그 킹 사이즈인가 퀸 사이즈인가 그래가지고 근데 그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침대를 막 침대씩 막 끌었다는 거예요. 뭐에 홀린 듯이. 네. 그래서 봤더니 그 커다란 침대를 이만큼을 띄워놓은 거예요. 벽에서 몰라요. 무슨 꿈을 꾼 모양이에요.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그 꿈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나 아빠도 넣기가 힘들었다고. 그 어린애가. 네. 그런 일들이 지금...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옛날에 자다가 엄마 머리를 이렇게 잡아 뜯은 적도 있고. 뭘 끌는 걸 좋아하나 봐요. 뜯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소리 지르면서 일어났는데 그 소리를 듣고 깼는데 그 순간 파악을 한 거예요. 상황 파악을.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다시 자는 척을 했어요. 미안한 얘기 안 하고? 그랬더라고요. 이번에는 유빈 씨의 자소서 만나볼 텐데요. 영스에서 꼭 시켜주세요. 저 이거 잘해요. 영어 자기소개. Hello, let me introduce myself. Yeah, my name is Yubin Jang. I'm 18 years old. My favorite song is Red Velvet 선배님 Kingdom. My favorite song is 미래소녀 Splash.
동물 동표 씨의 자기소개서입니다. 닮은 꼴 동물 또는 사람 조류. 네, 조류상. 제가 닮았다고 하시는 게 다 네. 조류상인 거예요. 병아리부터 펭귄. 시작해서 다 펭귄 다 이제 부리가 튀어나와 있고 네, 약간. 그래도 세세하게 좀 적어주시죠. 네. 또 고치고 싶은 버릇에는 윙크요? 아, 네. 제가 저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막 갑자기 눈을 마주치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갑자기 이렇게 윙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옛날에는 좀 귀여웠어요. 근데 이제 스무 살 되니까 애가 좀 징그러운 거예요. 네. 혈액형이요? 오형이지만 오형이 아닙니다. 네. 인형이래요. 제가 좀 작다 보니까 네. 인형 같은 귀여움. 아기자기해서 네. 못 잊을 것 같아요. 이래서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네. 아, 오늘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 재밌게 하고 가가지고 네, 정말 못 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얘기 너무 긴장해가지고 좀 말을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나오면 좀 더 정리 돼가지고 정리해서 더 재밌는 이야기 더 많이 나눌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꼭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오늘 미래소년분들과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활동도 겹쳤는데 얘기를 할 수 없었잖아요. 다음에 꼭 나와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